네, 밤사이 광주에서는 지역 감염자가 25명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들입니다. 상주를 다녀온 확진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들로 모두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경북 상주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요양원 관련 감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에버그린 요양원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확진된 요양보호사인 광주 88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옥 대중사우나 이용자 4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에버그린 요양원 내에서는 현재까지 환자 12명과 요양보호사 6명 등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도 유사 방문 판매와 광주 기독병원 관련 확진자가 각한 명씩 나왔습니다. 수도권 등 기존 확진자 접촉자가 3명,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3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7명 발생했죠. 이 발생 지역과 확진자 현황 전해 주시죠. 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동료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고흥에서 6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는데, 이중 5명이 가족입니다. 나머지 1명은 가족 중 1명의 동료 종교인입니다. 화순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왔는데,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전남에서는 모두 12명이 확진됐는데, 전남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 20명 이후 처음입니다. 전남의 경우 최근 전국적인 유행 상황에도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세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교회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순의 경우 요양병원 발 확진자가 15명까지 늘면서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군민 대상 전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